오늘 어떤 간증은 4263의 이번 주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서 드리는 애통한 기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애통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소리죠. 그런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한 심령으로 속이 많이 상하고 참 갈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애통한 기도를 드린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통한 기도를 드리되 기도 문제에 응답이 불가한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저 원수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고 내 자식과 모든 그 가족을 멸절시키는 그런 악을 했다면은 그 사람이 그 반대편 사람한테 해초리를 쳤는데 나 해초리 맞지 않게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체에 모든 것을 다 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 상한 심령을 하고 애통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기도자의 기도 태도나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간증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식물인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여의도 순복음 성도로서 방배동에서 저기 여의도까지 우리 온 가족이 주일이면 차를 타고 가서 한강 고수부지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주차라는 대단하지만 그래도 강남보다는 덜하죠. 그래서 주차해놓고 가서 또 대성전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대성전에서 줄을 끝까지 100m도 넘게 거기는 줄을 서요. 그래도 그 당회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다 온 가족이 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2시간 전에 나가서 주차해놓고 줄을 선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성도가 미어터지게 많으니까 강남 사람은 이제 강남 성전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역삼동에 있는 강남 성전으로 이제 그 가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갈 수 없고 이제 강남 성전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주차난이 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데다 주차를 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은 만 원이고 도저히 주차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날은 좀 또 저 주차 요원 그 집사님들이 아주 그 불쾌하게 좀 내가 좀 그 여자인데 큰 집차를 몰고 다니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조금 불쾌하게 느꼈는지도 모르죠. 여자가 건방지게 큰 차를 몰고 가면서 주차 뭐 어디냐고라고 묻고 이러니까 좀 그렇게 느꼈는 것 같아요, 내 보기에. 그래가지고 아주 불친절하게 해서 이제는 이 차를 집에 두고 걸어가 다니는 교회에 딱 가자. 이단들은 그 교회가 끝까지 그 교회만 다녀야 되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집에나 계시니까 이단만 아니다면은 장로교회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가까운 바로 도보로 그냥 뭐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하고 왔는데 내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아, 그때는 평신도 때인데. 아, 기도가, 저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무 집을 잘못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잘못 왔다. 다음에는 네 집에서 일직선으로 쭉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오늘 간 교회는 네가 갈 교회가 아니다. 일직선으로 쭉 똑바로 휘지 말고 똑바로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지적하신 대로 일직선을 쭉 우리 집에서 쭉 일직선으로 곧장 걸어가서 큰 도로하고 맞부딪힌 데가 거기도 대응교 못지않게 당회자 목사님이 영적으로도 대단하시고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인데 그 아드님이 이제 그 아드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 독일에서 그 유학하고 신학을 하신 분인데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분인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또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아유 주차하느라고 한 시간씩 기다리고 이런 번잡함이 없고 그냥 집 가까우니까 걸어서 그냥 운동 삼아 갔다가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집에 또 돌아오면 시간도 널널하고 좋고 이제 좋아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로 이제 다 이제 마음을 굳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 이제 구역장님을 소개받고 자기 구역에 이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저 구역에 이제 같은 동네에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가까운 이웃들이죠. 나는 잘 모르지만 이제 거기서 가까운 뭐 한 블록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이웃들인데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우리 집에도 구역 식구들이 오고 이제 또 나무 집에도 가서 참석해 하고 거기서 또 식사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데 내가 이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고 거기에 이제 구역장님 권사님이 아 우리 교회는 지금 식물인간으로 삼성의료원에 지금 1년이 넘도록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환자가 있는데 한 수만 명의 그 교인들이 다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이 1년이 넘도록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이제 호수만 빼버리면 죽는다는 거죠 식물인간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교회에서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측에서는 그냥 그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에서 이제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음에 갈 때 좀 같이 가질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런 사람 기도로서 도울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뭐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환자실은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하루에 두 번씩 가족들이 그 환자실에 두 명씩 한 번에 두 명씩밖에 못 들어가서 뭐 한 시간씩인가 그 정도 체류하고 하루에 두 번밖에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자기, 그 식물인간인, 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막 자기 부모에다가 막 형제들 뭐, 그런데 이제 자기 와이프 이제 차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들어갈 시간에 대신 나를 넣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자기 친척 한 사람하고 나를 보내주면서, 혹시 이제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시간에 나를 이제 중환자실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자도 쓰고 뭐 가운도 입고 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그 간호사가 내가 이제 그쪽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 환자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우리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환자다.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묻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나한테다.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아, 그 사람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틀렸어요. 기도가 들어가지도 않고 영혼도 없고 그냥 고수만 뽑으면 시체인 거죠. 나도 그냥 틀렸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도 나를 믿고 자기가 들어갈 시간에 나를 들여보내준 그 아내를 생각해서 한 시간 내내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엄청나게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내내 아주 그런 지옥이 없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이제 뭐 퇴실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들어온 중환자실 들어온 사람이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있고 오는데, 아, 뒤통수에서 막 나를 잡아당기는 그런 역적으로 잡아당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는 그 사람의 영이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한테. 아, 지금까지 영혼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땀 흘려 기도를 한 덕분에 영이 다시 돌아왔는데, 나를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마지막 나갈 때까지 나를 쳐다보면서 그 영이.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부인은 나를 보고 막 이렇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는 보는데, 아, 당신 남편은 살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겠죠. 당신 남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보면 코드순 1년을 넘게 전 성도들이 전부 기도를 했는데 1년이 넘고 식물인간 아무 차도 없이 누워있던 사람을 내가 가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당신 남편 살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뭐 거기만 끄떡이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다가 전혀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다는 소리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바빴어요. 송파에도 조그만 사업장을 하나 갖고 있었고, 또 경기도에도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막 아침이면 출근해가지고 저녁이면 밤 늦은 시간에 뭐 11시에 두 군데 사업장 들려서 오면은 엄청 바쁘고 내가 힘이 들던 시기인데, 그 이제 바쁘게 막 두 군데로 뭐 다니면서 대학생 둘을 갖다가 남편은 이제 그 실직 한 상태고 내가 이제 벌어서 애들 둘 대학을 보내고 또 큰 살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출되는 돈도 많고 그러죠. 두 군데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바쁜 시간에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그 삼성의료원에 누웠던 그 식물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제일 조용한 시간이 화장실 시간이었겠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영혼이 맨 처음에 내가 갔을 때는 문 두드렸을 때는 그 영혼이 없었던 영혼이 한 시간 내가 땀 흘려 기도하고 나니까 그 영혼이 돌아서 내가 떠날 때였어요. 나 뒤통수를 막 잡아당기면서 막 뒤통수를 막 나를 막 목각이 잡는 영적 그런 걸 그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돌아와서는 나를 그렇게 지금도 소름이 착착 끼쳐요. 그런데 내가 바쁘니까 그 사람 이제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화장실만 가서 앉아있으면 그래서 내가 후닥닥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모토로라라고 대포폰 그 핸드폰이 무전기처럼 생긴 그것이 유행이 할 때인데 그걸 가방에 이 호주머니에 넣다가 확 잃었으면서 그때 잃어버렸어.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막 그 도리지를 하면서 화장실만 가면 그러니까 후닥닥 잃었으면서 내 호주머니에 넣던 것이 떨어져 버린 거야. 무거우니까 큰 무전기처럼 생긴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시간 내서 그 사람을 기도하려면 새벽에 잠을 좀 덜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여의도 순봉교회 본성전에 가서 계속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기도 뭐 6시간 하고 이제 뭐 5시에 가면 뭐 6시, 7시 뭐 한 반쯤 됐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집에 도착해서 7시 반에서 8시가 조금 7시 한 40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시니까 나는 이제 너무나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 이제 부인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한 7시 40분이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다 그 시간에 도시락 싸고 그러면 다 일어나죠. 근데 물론 아침 그 시간은 바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는 남을 위해서 차를 몰고 가서 새벽에 잠을 줄이면서 늦게 퇴근 안 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남 교회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가서 기도하고 와서 그런 응답을 하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을 살리신다 약속하셨다 이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짜증스러운 막 말투로 아주 무례하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막 저 것으로 뭐 자기네들은 이미 그 남편한테는 이미 포기를 한 것 같았어요. 살 가만 그런 소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것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새벽 뭐 7시 한 40분쯤 기도를 전할까 바쁜 시간에 그런 전화를 했다는 듯 책망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가서 그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은 나한테 맨날 와서 화장실이면 와서 애원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참 나빴지만은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을 살리고 그 대신 저 여자가 병 아플 것이니까 그때 너는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가 그 남자는 남편은 집사님은 살고 저 여자 집사님은 이제 아플 모양이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구역 예배라고 또 연락이 와서 구역 예배에 갔더니 그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구역 예배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권사님 만나서 근데 이제 그날 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사람이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 그 사람이 병실에서 이렇게 트렁크를 이렇게 가방을 챙기면서 옷가방 이렇게 챙기면서 주섬주섬 싸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침대에 딱 앉아서 퇴원하는 모습을 가방에다가 이렇게 자기 짐을 다 싸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나한테 기도 부탁했던 그 집사님이 삼성의료원에 식물인가 누워 있는 그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트렁크에다가 자기 옷가지를 싸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이던데요. 보이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구역장님이죠. 구역장님이 지금 일주일 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지팡이 짚고 자기 혼자 화장실을 간대요. 아마 지금쯤은 퇴원했을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그 당시에 평신도지만은 그 권사님이 너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새벽같이 가서 저기 대성전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내 마음을 깎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차도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주셔야죠. 응?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나는 참 그 사람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새벽같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차도가 있거나 그렇게 다른 병실로 옮겼으면 나한테다가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야죠. 나는 오늘 새벽에도 가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습 보였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나와서 저기 이제 자기가 화장실도 갈 정도가 됐는데 그 부인이 지금 그 안사람 집사님이 이제 해서 다시 입원했다는 거예요.